내가 간다. 야. 이게 한 몇 미터 될까? 여기가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떠밀려와서 이 절벽을 이 절벽을 하강하시면 아마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 포인트가 있을 거예요. 정화 활동 하시면 가파른 산길의 언덕을 넘어 암벽을 타고 내려가면 깎아지른 암벽 사이로 쓰레기가 모인 정화 포인트에 도착하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상당한 양의 쓰레기들 과연 잘해낼 수 있을까요? 짐을 찾아야 됩니까? 내려오면 올라갈 때는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 등반을 해야 돼. 아니 뭐 올라가는 거야 뭐 쉬운데. 자 가시죠. 올라갑니다. 어우 잘 올라오네 경환이. 아 지금 너무 좋아합니다. 빨리 올라갑니다 이수민 씨. 이수민 대화. 제가 이제 형 비춰질까봐 뒤에 가는 거예요. 아, 저 자주 찾아. 아, 와, 쉽지 않다. 와, 제법 올라가네. 아, 혹시 터질라 그러네. 와, 여기는. 등산도가 아니니까 너무 험하다. 벌써 힘들어요. 아, 야 이거 쉽지 않아. 전 산 잘 타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데도 힘들더라고. 올라가는 데부터가 약간 생각보다 너무 가파라서 좀 많이 놀랐어요. 길이 닫아지지 않고. 덜 움직여요. 조심하세요. 와. 낙석! 돌 조심해요! 와. 우덜덜하지, 우덜덜. 이거 빈속에 지금 너무 높아서 안 보이는 거야. 아 그래요? 어우 진짜 목이 아파. 낙엽 조심, 낙엽 조심. 더 이상 거기서 움직이지 마. 지금 저 정도 경사인 거예요 이제? 거의 90도인데?